건강인데 이제 뭐 사실적인 거는 사실은 뭐 암구상이라고 하죠. 그냥 구상이라고. 근데 이름을 보면 또 추상이에요. 사람을 만나봐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작가를 뽑았을 때 16대 작가 속에서도 막 하나도 돼가고 이런 작가. 16대 작가? 예, 예. 하나 작가로서. 이 뽑히는 작가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예. 하나도 하니까. 작가는 요새 어떤 그 경계가 없잖아요. 뭐, 하나를 하든가, 뭐, 그림을 그리든가. 예.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똑같은 작품, 로버트 칼멜 작품이에요. 아, 예. 미국 내에서요. 예. 그 16대 작가라는 건 어떤. 그 이제, 예. 예, 아이 바쁘신데,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뭐, 필요 없고,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또 만화적인 녀석, 어린이 낙서 같은 녀석. 그 제가 이제 이 전람회를 오르가나이즈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뉴욕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뉴욕에 들어가서 작가로 생활하니까 이게 뉴욕이 세계의 미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미술이 아니라 서양 미술이고 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보는 관점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 사람이 보는 또 관점 새로 비춰보자 이래가지고 동서양을 같이 합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서로 이제 그 협력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은 조금 이따 인터뷰하실 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란트라 그러나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그랬어요. 기법의 기법. 네, 미국에 몇십 년 있었어요. 있었는데. 추상 60년대 말, 예, 이분 60년대 말 추상 표현주의가 미국에서 성행을 해가지고 거의 다가 추상 작가들이었죠. 추상 작가들이었는데 이 동양 사람이 그린 이런 여백은 서양 사람이 따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작품 보면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나 미주리 보스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사람 그림 바로 보러 와요. 그니까 이거는 이제 추상이죠, 추상. 어떤 걸 뭐 형체를 갖다가 딱 내가 나타내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뭐가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선을 뿌려도 내 이상의 작품도 할 수 있고 내 AI 작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될 수 없는 거지만 결국 자기를 다 표현해요. 색깔도 자기를 다 표현하고 이러니까. 형체가 없지만은 그 면에서는 막 아름다운, 색채 아름다운, 사람이 건강하고 이래야지 색채도 좀 건강하고 이래야 나타나요. 근데 이제 공백감, 여백,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런 스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중국인의 어떤 대륙적인 그런 기질을 이런 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본 작가 작품, 우리가 이제 여기는 국적도 없이, 그리고 민족 이렇게 차별성도 없이, 오브제의 어떤 차별성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보면은 아주 서양 사람한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여백. 그러니까 추상 오일 페인팅을 했지만 어떤 동양적인 무게 있잖아요. 그런 동양화적인 그런 요소도 많이. 이제 그럼 이분도 추상 표현주의 작품? 아니 표현주의가 아니라 그냥 추상 작품이죠. 예. 근데 이제 동양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드러나죠. 동양의 먹에 있잖아요. 뭐 종이에 번지는 그런 기법 같은 걸 이런 게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들리고 또 이제 뭐 인종에 흘리지만은 거기에 뭐 소중한 요소들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다고. Nice to meet you.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미국에서 이제 그 50년대 말하고 60년대 했을 때 점프 아트 쓰레기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되게 녹슬은 종이 고철 같은 걸로 작품 했잖아요. 이분의 선생님이 원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고철 같은 그런 작품을 했는데 문화에 보니까 은어로 만든 작품 또 뭐 동으로 만든 작품으로 변하더니 결국은 아름다운 거 찾더라고요. 이태리 가서 이제 그 한 2년 반 전에 도자기 색깔이 아름다운 걸 보고
근데 미국 작가들하고 동양적인 거, 동양 작가하고 비교해보면 미국 작가들 작품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딱 자기 의견이 정확하잖아요. 저 작품 들어있다 특징은 예, 도자기 작품을 이제 도자기 됐는데요. 보통 옛날에 뭐 이제 사람들이 랜드 두께 품위화 그러면 정말 집 보고 하늘 보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의 비유는 물 위에 물 아래 이래가지고 이제 물 위에 물 아래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문어 또 뭐 이런 데 보면 내장 같이 이런 거 이제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를 많이 쓰다가 이제 어떤 생물체 쓰기도 하고 또 기물 기물을 쓰기도 하고 같이 컴바인 이제 있는 그대로 없는 거 근데 이거 익숙해졌냐고 네, 폭발. 네. 네. 뭐 야, 그런 폭발. 의미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건 원래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yeah. 멋있어. It's better like that. 예, 이렇게 봐야 돼. 야. 이건 사람 같아요? 예, 예 사람도 봐. 그러니까 무슨 오브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It's nicer on the wall. 그리고 뭐 여기 뭐 뉴욕의 작가들 조각까지 다 다니다 하고. 적극적이에요. 잘해요. 갖고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색깔 자체, 형태 자체가 내한테 오는 게 있다. 큰 산을 보면은 내 마음에 큰 힘이 오고 어떤 그게 다 온다고 설명될 수 없는 거지. 이 나름대로 또 어떤 재미, 뭐 그들의 표현, 뭐 한지야. 블랙을 항상 써요. 이렇게 딱 그거 돼가지고 제목도 이제 뭐 블랙 앤 화이트, 레드 앤 화이트, 블랙 차트다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던 어떤 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추상은 설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 파업을 하면서 어떤 저기 랜드스케이프 풍경화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원색을 예 원색을 강렬하게 쓰면서 그 이제 원들이 계란 같은 그런 형체들이 뭐 서로 움직이고 뭐 세포 같은 그런 어떤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그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같이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작가들도 저한테 빌려주니까. 뉴욕에 한 10대 하락에서 8대 하락에서 빌려줘요. 보통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작가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출시키고 싶다. 그런 작가들 같이 나면 빨리 뉴욕시에 드러나니까. 근데 이런 서브젝트는 제가 이제 가서 시작을 한 게 90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뭐 하바드 같은 데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미술사가 필요하죠. 이제 95, 96년도 이런데 이제 하바드에서 아시아 페스티벌 저보고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아시아 소사이티 있잖아요. 그쪽에서 일을 이제 자기들 퀸스 뮤지엄 하는데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는 다른 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냥 마음은 미국 대학교 거들주고 좋지만은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작가잖아요. 나 내 그 작업 좀 중지하고 이런 거 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그래서 사실 이걸 한국에서 주로 초청한 작가들은 60년대 말 유명한 작가들, 그러니까 나이들이 뭐 팝 아트 작가 이런 작가, 그 다음에서 중견 작가 있지만 우리같이 이제 인종차별 없이 아시아적인 작가 이런 작가 같이 섞어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같이 이제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작품과 작품이 만나는 게 뭐 4월 6일 날 포스코 제 개인전 있거든요. 포스코 있고 그다음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 전람회를 기술하게 또 데리고 가요. 다른 작가가 이제 대구문화예술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장치가 거기 오고 또 로라 싱크랑 딴 작가 사실 작가가 거기 오고 뉴욕대학교 디렉터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고향이 대구니까 제 스튜디오도 또 거기 괜찮아요. 이때 일한 거 좀 이 작가들이요? 예. 대부분 뉴욕에서 활동하잖아요. 예, 예. 뉴욕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정도에 해당되죠? 중견 이상이죠. 예. 이 작가들 보면 우리가 저기 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리고 또 이 작가도 보면 우리가 정말 제일 좋은 작가다 이래서 뽑은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견 작가가 아니라 그 계통의 탑 작가들을 낳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이 작가가 이제 우리 뉴욕 해마캠프에서 온 작가들 이외의 작가들도 미국 대표 작가들도 아주 괜찮은 작가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막 다 보이기엔 무리가 있고 뭐 작품을 또 이런 거 막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부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범죄 형들이 됩니다. 아야 이러니까 괜찮다. 뉴욕이 세계 미술의 중심지라고 하지만은 그 뉴욕 미술이 서양 작가들한테 집중되어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세계 미술이라면은 동서 작가가 같은 자리에서 같이 돼야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그 동양 작가의 발굴들 그 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미국 기자들이나 큐레이터들이나 많은 화랑들이 도와줘서 이제 동양 작가들의 발굴과 함께 서양 작가들과 같이 전람회를 해나 켄트 화랑을 제가 90년에 열면서 5년간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네. 요거에만 좀 한 장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그 저한테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거 있죠? 예. 이번 작품전을 통해서 동서양 작가들이 서로 대화하고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짧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 특별히 그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이번 작품전에서 이 국내 이 미술 애호가들한테 이 작품전을 기획하시게 된 의도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동서 작가들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란 아시아 사회에서도 이런 세계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또 다른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 현대 미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전람을 기획했습니다. I do is I find everyday objects either from the streets of New York. I make molds of them. And then I make sculptures from the molds. Or I find things like this on Canal Street, things like rubber mats, rugs, and I do charcoal drawings. And then I combine them. And the result is something that I don't really understand. But it's got a sense of space and also a sense of anatomy, of octopuses, of figures exploding, of intestines. So they're basically collages, both the sculptures and the drawings.